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갑 일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축월이 할게 어떤가? 지난 시간에는 갑목 일간을 갖고 자월이 할때 설명을 했고, 오늘은 축월, 축월에 태어났을 때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축입니다. 오늘은 자축임묘진사오미 신효술에 일간 간복을 갖고 태어났는데 축월이다. 자, 얘들을 오늘 또 지어보자. 자, 축월. 자월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갑을 갖고 일간인데 축월이다. 계절은 한 겨울이겠죠. 근데 얘는 뭐냐? 편제를 이야기했다. 편제. 편제는 육친상으로 남녀콩이 부친을 이야기합니다. 남녀 부친을 이야기합니다. 부친. 그리고 여자는 부친과 시모를 해당해야 됩니다. 부친과 시모, 시어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갑목을 갖고 태어난 축월이다. 그러면 편제가 있다. 편제를 갖고 있다. 태어난 달에. 이런 경우 빨리 판단을 해봐라. 보편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결혼한 사람, 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이때는 그냥 부친으로 보자. 남녀공이. 그리고 남성이라면 더욱더 부친을 보고, 여성들은 만약에 결혼했을 때는 여기는 부친도 보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글자로도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제가 뭐냐? 아하, 아버지하고 시어머니를 상징해 주는구나. 그 육친이 건강이 어떤가? 그 육친이 도움을 주는가? 내가 그 도움을 받고 자랄 수 있는가? 좋은 환경인가? 이것을 유추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축 자체는 뭐냐? 축은 지장간이 있습니다. 지장간. 을계무라고 계신기입니다. 계신기 참. 자, 축은 지장간이 있다. 계신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계신기, 계신기. 이축 속에는 천간, 천간에 해당이 되는 거, 지장간, 지지 속에, 땅 속에 숨어 있는 천간, 지장간이 있다는 거죠. 숨어 있는, 감춰져 있는 것이 뭐냐? 계신기다. 걔는 오행상으로 수를 이야기합니다. 수. 얘는 금을 이야기해주고, 얘는 토를 상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축 속에는 이세 가지가 내장되어 있다, 숨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 갑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얘는 이때는 수로 봐줘라, 물로 봐줘라, 수. 톤데, 오행상 톤데 왜 수입니까? 한겨울이라는 거예요. 한겨울 땅은 파보면 전부 물입니다. 물. 수의 기운을 갖고 있다. 수고. 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갑목이 축월에 태어났다면 물로 있구나. 수를 갖고 있구나. 수생목으로 생각해주라. 수의 기운을 갖고 참고해봐라. 두 번째, 축은 금에 보여요. 그러니까 금의 기운인 건 오행상 금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축은 토예요. 흙이다는 거죠. 토. 그러니까 축월에 태어났을 때 한해서는 이럴 때는 세 가지를 놓고 봐주라.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예요. 그러니까 갑이 축월에 태어났으면 얘는 물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구나. 두 번째, 금의 기운도 많구나. 토의 기운도 있구나. 토는 얼어있는 땅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축이 다른 태어난 날이나 태어난 시에 있거나 태어난 연에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수의 기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금과 토의 기운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 풀때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얘는 수의 기운을 놓고 봐주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머니의 기운 자체가 이 안에 있다. 그러면 갑목 자체는 뭐냐? 꽁꽁 얼어있다,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꽁꽁 얼어있으니까 건강에 유의하라 이걸 이야기죠. 너희 당신의 어머니는 건강에 대해서 유의하라. 여기에서는 한이 나오죠. 한. 가슴 아래. 꽁꽁 얼어있으니까 엄마의 삶이 얼마나 춥겠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의 신금을 갖고 태어났다. 근데 얘는 신은 뭐냐? 육체로서는 배우자, 남자를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남자는 자식이고 여자는 남편이겠죠. 이렇게 있으면 되도록이면 남자, 여자 갑이 축월이 있으면 결혼을 좀 늦게 하라. 왜? 일찍 하면은 어려 있는 남자 만난다. 좀 추운 남자 만난다. 그러니까 뭐냐? 결혼하고 후회 좀 하겠다. 속상하겠다.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결혼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글자만 갖고도 얼마든지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일찍 와서 결혼한다면 저는 되도록이면 연애 기간을 길게 잡고 30대 넘어서 하라. 왜? 그러면 30이 넘으니까 그 사이에 사귀다가 헤어지고, 헤어지면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만약에 헤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했다면 얼마나 젊은 나이에 산전수전 겪고도 싸우고 지지고 볶았느냐. 그것을 견디고 넘겼다면 내공이 생겼으니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축월에 있을 때는 수의 기운 자체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뭔가 들어야겠지. 오행. 그럼 얘는 축이니까 음간이 들겠지. 을, 기, 을정, 기, 신, 개, 이게 들겠죠. 개.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 이게 들겠죠. 얘네들 싹싹 들어오겠죠. 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왔지만 간목 자체에서 얘가 을축이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힘이 있느냐? 을축 들어오면 얘는 비겁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놈이 힘을 못 도와줘요. 오히려 얘가 도와줘야겠죠. 비실비실한 형이다 이렇게 보겠죠. 좀 힘든 형이다. 그러니까 동생이 도와줘야겠죠. 얘는 여기 하나 힘이 돼지였고 묻어가는 형제. 그러니까 설명할 때 을축이 있을 때는 형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아니 형제가 있으러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정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정은 축이죠. 정축이면 인묘됩니다. 인묘. 아하. 간목이 정이 원래는 반교 한 겨울이니까 정화가 나오면 얘가 때리까면서 착 써줘야 하는데 이런 때는 이 정화가 뭐냐? 성냥잽입니다. 성냥잽. 팍 스파크 일어나고 꺼져버린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냐? 짧다. 영광이 짧다. 타오름이 짧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운의 기운을 잘 봐라. 대운에서 사오미가 둘 때는 괜찮고 그것이 아니면 순식간에 불이 잠깐 있다 꺼져버리니 뭔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상관이니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힘이 없다 이걸 이야기했죠. 하다가 만다 이걸 보겠죠. 기축도 각기 합을 하니까 어린 땅에 합을 하니까 엉터리 엉뚱한 곳에 합을 하고 있다 그러죠. 남자애 같으면 일찍 이성에 대한 눈뜸을 해놓고 소갈이 가슴앓이 하고 결혼 일찍 하고 아이고 나 죽겠나 하겠죠. 신 같은 경우는 이때 만약에 신축이 들어왔다면 오히려 신축이 들어오면 이 간목이 약합니다. 얘네들이 얘가 더 세요. 이런 때는 이 신축은 거의 나신이다. 도끼예요. 얘가 도끼가 돼요. 바늘이 아니라 도끼가 돼서 얘를 꺾어버리겠죠. 아하, 건강의 문제. 뭔가 수술하겠구나. 어느 때 일찍 수술 한번 하겠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개축이 들어왔다. 개축은 뭐냐? 백호대사입니다. 축이 들어오면서 한 겨울에 한 겨울 꽁꽁 얼어있는 시베리아 땅에 비 내리죠. 비 내리는 호남선이 되는 거죠. 비 내리는 호남선 이렇게 해요. 간목 자체는 비가 내리니까 와 얘는 진짜 힘이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봐요. 질병이 들어가겠죠. 질병. 그럼 어린 나이에 병아리를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이 부분은 앞부분이니까. 자, 얘를 놓고 뭘 놓고 봐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차축인묘진 사업에 한번 자축인묘 이게 쭉 나가겠죠. 자축인묘. 근데 자는 언제 한번 썼으니까 한번 보자. 들어왔으니까. 자, 갑목을 갖고 축원인데 자가 갑자가. 그럼 얘를 집어넣자. 을축을 넣고 보자. 을축 갑자 정축, 갑자, 기축,
갑자, 신축, 갑자, 대축. 자, 누군가는 이렇게 다 태어나겠죠. 이렇게. 갑목을 갖고 되는 축원이고 자다. 이건 인수죠. 학문 공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정축 힘은 없겠죠. 그것 자체는 어떻겠습니까? 코너에 몰려있겠지. 힘들겠죠. 그러면 얘네들 세력을 잘 봐줘라. 만약에 이럴 때 막 해시에 태어났다. 해자축이죠. 해자축. 해시. 누군가는 태어나겠지. 이렇게. 이건 그러면 을해에 해당이 되네. 을해. 야, 이 정도면 진짜 참, 참 억울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겠죠. 억울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축 자체가 누르면은 빨리 예를 들면은 지금 만약에는 40, 50대 정도 왔다. 50대가 왔다면 무조건 그냥 볼 필요 없어. 대응 볼 필요 없어. 미대응이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해줘. 어떻게 민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50대는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다 충미충 반대 충이 들어오니까 만약에 인이 들어왔다면 인이다면은 50대는 신이 들어오고 묘다면 유고 남녀공이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다 50대는 충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볼필에서 50대라면 이것만 바꾸어도 보지도 않고 아 미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부동산에 관여된 일을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이런 경우는 부동산 매입하세요. 부동산 가게를 어떤 걸 하세요 이렇게 보겠죠. 이것밖에 살 길이 없다. 그럼 상대는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하겠죠. 근데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렇게 전체가 되면 얘는 힘이 하나도 없죠. 갑목이 여기 해에 의존해야 하는데 공망으로 빠방쳐버리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참 삶 자체가 힘들고 억울하겠죠. 자, 근데 얘는 축입니다. 기축이에요. 갑기 합을 했습니다. 자축이에요. 갑기 합 자축합. 얘는 수의 기운이죠. 합을 했는데 꽁꽁 얼어 있는 곳에 땅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묻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다. 이럴 때는 주변을 빨리 봐주고 대운을 잘 봐줘야겠죠. 이렇게 보면 전체 이렇게 보면 갑목을 갖고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보편적으로 공통분모가 뭐냐 좀 열악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열악하다. 언제 청소년기 지나면서 40대 사이에 결혼해갖고 조금 살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깝깝하고 힘들다 이야기죠. 갑술씨가 왔어요. 갑술씨. 갑술. 갑술이다면은 이게 갑술이다면 이 갑갑이죠. 갑갑. 갑갑하죠. 이게 갑갑한데 얘가 술이 들어왔을 때 이때는 얘가 이제 구세군이죠. 구세군. 이렇게 된다면 얘를 다 한 방에 이 술 자체가 한 방에 다 잡고 있죠. 도와주고 있죠. 여기서 이 사람은 문서복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조금 전에 을 해처럼 이렇게 들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가지고 축월에 태어났을 때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제입니다. 정제. 정제격이죠. 정제. 정제인데 신약하죠. 뭘 넣어도 신약해요. 그럼 뭐냐 정제니까 인수나 정제 용인격이나 용겁격이 되겠죠. 용, 정제, 용, 겁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차라리 예를 들면 갑목이 들어오는 비겁이 들어와서 용실을 잡아줬는데 인수가 들어와서 잡아줘야 하는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서는 인수가 들어와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 정제, 용, 겁격이나 아니면 용, 정제, 식상격으로 가져야 한다. 식신상관으로서 얘를 불태워서 아니면 소스겠어 써줘야 하니까 정제 식상격으로 와야겠죠. 상관격이 가든 식상격을 가져야 한다. 이럴 때 이 사주는 살아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기운 자체가 생명이다 이걸 보죠. 화와 토가 이때도 지원도 뭐냐 이거죠. 화, 토가, 그 다음에 일간은 갑목, 을목은 안 된다. 얘가 이걸 도와줘야 한다. 화 중에서도 이때는 뭐냐 정화가 주름이 일찍 꽃이 피어도 되고 경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무토가 두 가지, 기토는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이 안에 사주에 투입을 시켜서 힘이 있고 구성이 잘 됐으면 그때 살한다. 그리고 이런 기운에서 대운에서 들어올 때, 아, 이때 좀 풀리니까 이때 한번 일을 치고 나가라. 이렇게 도와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축 갑자. 이 갑목 자체는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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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고 어떡하라고. 니들이 도와줘야지. 니들이 도와줘야지. 니들이 대운에서나 도와줘야지. 대운도 안 도와주고 예보고 열심히 안 한다고. 예보고 우울해 한다고. 예보고 늘 왜 활기차게 안 노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죽죠. 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활기차라고 합니까? 혼자 집 놀고 혼자 생각만 많이 하고 있는데 자신도 괴로운데 옆에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의 도와주는 세력은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맹물을 마시고 된똥 싸라고 하느냐. 물만 마시고 어떻게 된똥이 나오느냐.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호를 해줘야겠죠. 맞춰서 보호해주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명리가, 이런 거에서 명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명리의 장점. 이것은, 이런 사주를 갖고 의사가 어떻게 살립니까? 이렇게 해서 진로 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학교 선생도 안 됩니다. 근데 명리는 뭐냐? 이걸 갖고 도와주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알려주겠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컨설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은 갑 일간을 가지고 축월이 태어났을 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하, 이 축월이 태어났을 때는 수의 기운을 보는구나. 수, 금, 기.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태어났을 때 갑이 축이 있으면 분명히 여기서 벌써 육친 관계가 어떤 건가, 그분들의 건강이 어떤 건가,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이 어떤가, 그분의 삶이 어떤가, 이것만 가지고 벌써 다 나오겠죠.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만 갖고 그렇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오묘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을 축에 대해서, 아니, 갑목이 축에 대해서 축월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